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오늘 하루 쉬어가는 반면에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S&P 500 지수는 뭐 장중에 최고치를 한번 찍었고 나스닥 지수는 오래간만에 1.5% 시원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증시 판단 내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하루는 3월의 마지막 날이자 결국은 1분기를 또 마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하루 종일 시장에 일단은 반영됐고 영향을 미쳤습니다. S&P 500 기준을 보면 장중 기준을 보면 최고가였습니다. 장중 기준을 보면 벌써 18번째 오늘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종가 기준을 보면 약간 뭐 1, 2포인트 모자라서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는 오늘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14번을 기록했었고요. 다우는 오늘까지 해서 오늘은 이제 못했지만 장중 최고가는 24번, 종가는 17번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올해 들어서 여하튼 다우지수의 놀라운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가 분명히 어느 나라 주식시장에 일정 수준 존재하는데 인프라 투자 관련하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것이 산업재, 소재, 에너지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오늘은 오히려 좋은 소식에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기술주가 오늘 상당히 많이 달려간 모습이 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 2% 가까이 오늘 상승했습니다. UBS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를 올렸고 애플 같은 주식은 목표 주가를 한 25%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115달러에서 142달러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한 17에서 18%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만큼 아이폰의 지배력 그리고 소위 한국말로 말씀드리면 객단가의 상승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잠시 전에 뉴스 들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1-2%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테슬라가 모처럼 많이 달렸죠. 어제도 이제 반등을 했지만 오늘도 5% 넘게 장중에는 6%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준 것도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결국 3월 한 달간에 보면 다우지수는 6.6% 올라갔고요. S&P은 4.3% 올라가서 작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했고 나스닥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선방하는 정도 0.4%가 올라갔습니다. 어찌됐건 3월 힘들었다 했지만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아니죠. S&P 500 지수는 뭐 4%, 6%대 상승세를 한 달간 보여줬고 나스닥 지수가 다소 상대적으로는 좀 약한 상승세를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테슬라가 간밤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전기차 충전소가 인프라 투자 계획에 함께 포함이 됐었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형 인프라 패키지가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시죠. 네, 그 2조 달러 생각 워낙 3조 4에서 4조 달러까지 예상이 됐었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한 번에 하기에는 일단은 공화당의 반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조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요. 큰 틀에서 했던 어디에 돈이 들어가는 정도만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6,200억 달러는 교통 인프라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그냥 전기차 개발, 그런 앞서 얘기 나왔던 어떤 전기차에 대한 충전소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4,000억 달러는 소위 얘기하는 연세 있으신 분, 그리고 장애인 분들에 대한 지원하는 자금이 4,000억 달러. 여기에는 다양한 뭐 시설이라는 게 포함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런 걸 하냐 그러지만 수도 개량이라든가 인터넷, 전력망 개선에 3,000억 달러가 투자됩니다. 보니까 인터넷 전력망이 썩 좋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워낙 지방이 또 워낙 오지가 또 많으니까요. 네. 뭐 드라마 한 편 볼 거만 3시간, 4시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기다렸던 때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주택 건설이라든가 개량, 학교 개선, 학교 사실 학교의 설비를 좀 개선시키고 말씀드렸던 거기에 수많은 자재라든가 통신망 까는 것들이 사실 한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거인데 여기 이제 3천억 달러가 들어가고요. 미국 제조업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제조업 투자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갖고 오는 거에 대한 투자 지원 이런 것들이 한 5,800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몇 개 말씀드리면 도로 개선이라든가요, 뭐 신설이라든가 개수, 보량 이런 거 포함해서요. 그리고 교량이 만개 포함해서 2만 마일의 도로, 1만 개의 교량 보수 이런 게 들어갑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핵심적인 거 많은데 오늘 이제 주가를 올려놨던 특히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되겠는데요. 2030년까지요.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지원합니다. 현재 41,400개고 이 중에 고속 충전소는 달랑 5,000개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늘려야 되겠죠. 참고적으로 보면 미국의 소위 주유소가 11만 개 정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about 대량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50만 개를 갖다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만 하더라도 한 그 1,700만 달러가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는 이제 디젤 차량에 대한 교체 작업이 5만 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소위 그 순수 에너지, 클린 에너지를 위한 노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관련해서는 일단 몇 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 결국 페이브입니다. 가장 큰 거가 되겠는데요. 미국의 인프라 관련된 ETF가 있겠고요. 전기차는 뭐 수많은 것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드라이브입니다. 자율주행 및 전기차 ETF 이런 것들이 오늘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인프라 투자 계획에 따라서 뭐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외신을 통해서도 이런 대규모 부양책이 올 한 해간 인프라 관련주들의 상승을 한 41%가량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라와 있는데 반도체 관련 기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기업이 되겠는데 이제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죠. 주당 98센트의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전망이 95센트였고요. 매출은 생각 예상보다 조금 높은 62.4억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가이던스를 이미 이번 달 3월 초에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재확인되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시간 외에도 한 1, 2% 정도의 상승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저희가 속보로 전했던 추이가요. 결국은 10센트 정도 적자로 생각했었는데 이익이 나면서 이제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어저께 시간에서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의 뭐 기대감이 있는 것 많이 좋아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인데요. 베어드 증권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올려놨습니다. 개인들의 수요가 상당히 회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었고요. 주가는 오늘 7%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 할리 데이비슨이 미국에서는 은퇴 후의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주 이렇게 타는 모습을 저는 봤었거든요. 어떻게 위원님도 할리 데이비슨 나중에 은퇴 후에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결혼 생활 쉽지 않겠죠. 네. 근데 워낙 선호하신 분이 많고 사실 네. 연세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젊으신 분들이 젊은 감각으로 나온 바이크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워낙 단가가 네. 비싸니까요. 단가가 그렇죠. 비싸고 웬만한 거 아마 좀 스포티한 거 보면 제가 알기엔 4만 달러 이상 나올 테니까. 그렇죠. 집 나갈 네. 각오하고 계약해야 되는 할리 데이비슨. 네. 하여튼 할리 데이비슨 좋아하시면 많을 테죠. 하여튼 할리 데이비슨이랑 BMW가 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거 아실 것 같습니다. 여튼요. 그건 그렇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게 뭐 불법이니 어떻게 저런 걸 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소위 그 대마초의 그 소위 레저용 그 레크레이션용이죠. 그렇죠. 기호용이라고 하죠.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화가 상당히 많은 주에서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가 이제 캘리포니아 됐고요. 사실 캐나다는 거의 전 지역이기 때문에 캐나다에는 소위 그 캐나비 카페 같은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뭐 냄새도 많이 나고 그 지역만 저다면 하여튼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죠. 근데 이제 드디어 뉴욕에서도 이제 합법화가 됐습니다. 레저용이라고 그래서 기호용이래요. 한국말로. 네. 기호용 그 캐나비가 이제 합법화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과는 많이 이제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제가 이제 직접 겪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병원에 처음에 이제 진료를 처음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면 뭐 이런 거 당연히 물어보지 않습니까? 뭐 나이가 있으니까 뭐 혈압이 있느냐, 당뇨가 있느냐. 그리고 뭐 다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어떤 약 먹고 있냐 그러는데 제가 2년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직접 말아보는 거가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캐너비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 Do you cannabis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뜻을 알기 때문에 그냥 absolutely no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여튼 이번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사람들이면은 뉴욕주에서 합법화가 됐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주가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미 많이 기대했던 것인데요. 거기에 관련된 것이 틸러리라는 것이 있겠고요. 오로라 캐너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의 그 주주로서도 역할하는 거가
컨스텔레이션 그 브랜드가 그러니까 코로라 맥주를 갖고 내가 여기에도 이제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슈가 있겠고요. 관련해서 이제 대마초 ETF들이 작년에 상당히 핫했는데 대표적인 ETF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MJ라는 거가 대마초 ETF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그 기간에 한참 기대감 받아가다가 최근 들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호재가 터지면서 이들의 주가 상승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백신 접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좀처럼 쉽게 좀 사그라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또 들고 있어요. 관련 업종에는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지 사실 기대감만 가지고 오른 주식들이 많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이제 여전히 우리의 목소리가 많이 있죠. 그건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고 있고요. 닥터 파우치도 매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있죠. 지금 어찌됐건.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요. 미국에서의 항공 여행객 수가 이제 공항의 그 검문을 통과하는 거를 TSA를 통과하는 수치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매일매일 오픈하는데요. 지금 그림 보시면 위에 있는 그림이요. 2019년에 정상적인 시대였는데요. 그 밑에 보이는 것은 2020년 이후에 그런 추이가 되겠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35%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격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회복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유명 여름 휴가지는 올 부킹이 끝났습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래인데요. 아래 그림은 2월 이후에요. 2월이 작년부터 마찬가지지만 작년 11월부터지만 2월 이후에 미국 항공인가요? 호텔 예약 추이가 2월 이후 3배나 급증한 거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그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하고 놀러 가겠다는데 그것이 당연히 어떤 하나의 팩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드디어 3월의 증시를 마치고 이제 4월이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4월 시장에 대한 미국의 이 기대감들 또는 분석들을 알아볼 텐데요. 뭐 재미있는 통계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 어떤 통계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맞습니다. 그럼 미국 주식시장의 이제 매력이라고 할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수많은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좀 시간 단위로 자기 원하는 대로 꾸미면 약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S&P 500이 생긴 이래 그 4월 한 달간의 상승 확률과요. 상승률은 전체 S&P 500을 지금까지 모든 시작부터 하면 2위입니다. 2위. 근데요. 재미나는 것은 너무 옛날 일을 빼고요. 1964년 이후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면 한 60년 정도만 끊어 보면 재미나는 거가 상승률도 그렇고요. 상승 확률도 모두 압도적으로 1위라고 했습니다. 상승 확률은 무려 74%고요. 상승률은 1.7%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10년은 2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4월은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그 4월에 왜 이렇게 기대가 높은지를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이제 저희가 3월 달에 한번 3월 16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매일 일간의 그 1950년대 이후 지금까지 3월 하루하루의 일 평균 지수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 거를. 한번 보시면 그때 당시에 보면 3월 15, 16일부터 고점을 찍고 약간 쉬는 그림이었고 막판에 약간 올라가는 그림이었는데 아마 똑같았습니다. 4월 걸 한번 미리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4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4월 이제 빨리 팔고 이제 올라갔을 때 팔고 떨어나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4월 추이를 보면 4월은 초봄부터 꾸준히 올라갑니다. 꾸준히 올라가면서 4월 말까지 꾸준히 상승하면서 최고치를 가기 때문에 4월은 초반보다는 팔라고 해도 너무 서둘러서 파지 마시고 4월 말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간 추이를 확인해 보니까 4월 초부터 4월 말까지는 꾸준히 오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 일단 우리로는 오늘이죠. 만우절입니다. 내일 오늘 저녁이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April Fool's Day라고 하는데 만우절 우리가 뭐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는 날이잖아요. 그만큼 거짓말처럼 놀라운 그런 강한 강세장이 나타나길 기대해보면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TN 이양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